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거절한 것으로 저희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한동훈 전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대통령 오찬에 불참한 의사를 밝혔는데요. 친윤계 인사들이 한동훈 책임론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이지율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오찬 초청에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 전원을 오늘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.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은 MBN에 비서실장께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. 한 전 위원장의 거절 배경엔 당내 친윤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자신의 총선 책임론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. 한 전 위원장은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10일 만에 공식 SNS를 개설하고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. 한 전 위원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며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적었는데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동훈 배신론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. 한 전 위원장은 또 입장문에서 시간을 갖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고 밝혀 차기 당권 도전 전망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. 사퇴 후 첫 공식 메시지에서 지금 당장의 정치 참여에는 선을 그은 만큼 윤 대통령과의 만남으로 정치 행보를 재개하기엔 부담이 있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. MBN 뉴스 이주일입니다.